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충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의정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보는 TV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EA 타입은 608세대 중에 총 156실을 분양하고요. 네. 네, 뭐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뿐만 네. 아니라 이렇게 자녀가 딸린 가정까지 다 수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욕실에 딸린 침실, 또 응접실 겸 거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듯한 구조. 주방의 크기 비율이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고 무엇을 연상하셨는지요? 잘 지어진 고급형 아파트 분양 광고 같지는 않으신지요? 맞습니다. 이 화면은 주거형 아파트 분양 광고와 별반 특별한 것이 없는 얼마 전 인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광고 홍보 영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상업 업무 지구 등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주거시설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여기에 아파트처럼 평면이 설계되어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택처럼 장기 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상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주택시장 규제에 반사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 변질된 주거형 아파트로 둔갑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주거형으로 변질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리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에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업 3회 1450실, 중심 1회 842실, 중심 3회 1553실, 중심 4에 1282실, 무려 5120실이나 됩니다. 여기에 만약 중심 2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무려 6500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평면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0평대 이상, 40평대 이상의 중형 아파트 분양이나 마찬가지인 평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펜트하우스를 연상할 수 있는 평면 구조도 보입니다. 참고로 루원시티 개발지구의 입주 예정 세대는 9500세대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에 입주할 9500세대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6,500실을 합이 더하면 1만 6천 세대입니다. 우리가 통상 4천 세대의 학교시설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6천 세대의 학교 부지는 학교 시설은 단 한 개인 봉수초등학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루원시티 입주 주민들께서는 두 개나 없어진 학교 부지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천실이나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라니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렇게 황당한 현실 앞에 도저히 결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공급 LH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 및 계약 관련 사항을 보면
숙박시설 등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 등과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지구단위 계획, 관계 법령 및 적용하는 조례 등의 내용이 변경 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 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 우리 LH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서구의회 의원님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어린 관심과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집중이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의 주거형으로 변질되어 아파트 분양이나 다름없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무능한 청장으로 서구 루원시티 입주민들에게 원망의 청장님이 되시겠습니까? 루원시티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어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적어도 서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이시라 하신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평면 구조를 미리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루원시티 도시 개발 지역의 입주민과 아이들에게 큰 고통으로 야기될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 주민과 아이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로 발생될 교육 환경 문제의 고통을 제발 함께 하시어 그분들의 간곡한 염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의정 자유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